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길 에너지 정책실장 주재로 지난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가스요금 복지 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카드 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 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어 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 간 복지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카드 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실효성을 높입니다.